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측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주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현재 조금씩 이제 상승하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9월 6일에 나왔던 이슈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 지역 확대 계획에 관련주 급등했다는 제목이네요.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차량에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을 내년 1분기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 자, 동사와 함께 퓨런티어, 라닉스, 캠시스, 넥스트칩이 동반 상승했다. 이날 강세는 테슬라의 FSD 출시가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FSD 소프트웨어가 기술 향상과 판매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반영이 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테슬라 주가도 전일장 강세를 보였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현재 완전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향후는 어떻습니까? 향후에는 이게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그 앞에 단계까지는 어떠냐면, 일단 핸들, 즉, 스티어링까지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를 운전할 때 핸들 있잖아요. 그 이제 차 부품용으로 스티어링인데, 그 스티어링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 되면은 그 핸들, 즉, 스티어링 자체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처럼 똑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를, 의자를 좀 뒤로 돌려가지고 뒷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전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테슬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중국의 이제 큰 이제 도시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택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시범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국의 자율주행차가 현재 큰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현재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현재 테슬라 관련된 쪽에서 마지막 소프트웨어, 자,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인 FSD 쪽을 현재는 미국인데 그다음에 향후 유럽과 중국까지도 확산이 된다는 거죠. 내년 1분기에 그쪽에 출시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그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종가 13.9% 상승하면서 2,485원에 막았습니다. 자, 오늘 강하게 지금 최근에 상승했죠. 바닥권에서 상승. 자,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지금 신저가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머리이고요. 왼쪽 어깨. 눌림목 나왔죠? 여기서 왼쪽 어깨. 그리고 최근에 좀 횡보하면서 눌림목 나오는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보시면은 물론 약간 윗골이 달겠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에 대량으로 터졌다는 거죠.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슬슬 관심을 가진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절대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남들은 수익 나는데 나만 손실 관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셔서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485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장 때 2,600원, 2차장 때 2,700원, 3차장 때 2,700원, 2,800원, 그 위에 3,000원과 3,200원, 3,300원, 3,500원, 3,6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3,6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450원, 2차 지지대 2,200원, 3차 지지대 2,150원, 그 밑에 2,000원 구간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35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라고 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19,000 주를 사고 있지만 뭐 샀다 팔았다 투신이 현재 트레이딩했다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달 동안 34만 1천 주를 사기는 했지만은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개인이 현재 최근에 팔면서 동사의 주가의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개인이 현재 순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면은 동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모래주머니가 제거가 되면서 통통통 튈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고요.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71%대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4.7%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17.8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이 1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20억 원대에서 작년에 490억 원대까지 조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7억 원 적자에서 5억 원 흑자로 됐네요. 당기순이익은 21억 원 똑같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는 이제 BEP 손익분기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분기는 소폭 흑자, 자, 4분기는 10억 원대 흑자 나왔고요. 자, 올해 1분기는 9억 원 적자, 2분기에도 2억 원 적자였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이제 제로였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2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자 전환됐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나올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미래 먹거리잖아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뭐 급발진 사고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쯤에, 20년 전, 30년 전쯤에, 그때 당시 학창시절에, 대학 시절에, 이제, 전공 과목 중에서 내연기관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내연기관이라는 전공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한 반에 보통 50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다섯 반 정도 막, 그래 있었는데, 이 보면 한 반에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혹시, ABS가 뭔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 50명이 다 손 들었습니다. 와, 전부 다 안 해? 네, 그때 당시에는 20, 30년 전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학생들이 차를 거의 끌고 다니냐. 요즘은 그래도 대학생들이 좀 차를 끌고 다닙니다. 하지만 뭐 예전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거의 차를 거의 운전을 못했죠. 물론 이제 면허를 딴 사람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자가용으로 자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ABS가 뭔지 몰랐죠. 손 들어보니까 ABS 뭔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전부 다 50m 손 들었습니다. 한 명 제자가 물어봅니다. 혹시 ABS가 무슨 뜻입니까? 풀 용어가 뭡니까? 그랬더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여쭤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거 말고 다른 내용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50명이면 50명이 전부 다 ABS는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ABS라는 것은 엔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드럼이 잡았다, 락킹했다, 언락 잡았다, 놨다 하면서 밟으면 빙판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밟으면 다다다닥 쓰잖아요. 그게 이제 ABS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아니 ABS를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 하면은 아니 차가 자동으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당시 20년 30년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자율주행에도 다 포함이 됐는데, 자, 보면 AEBS라는 게 있습니다. 자, AEBS예요. AEBS라는 개념이 뭐 풀 네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말했던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앞에 누군가 사람이 나온다, 아니면 갑자기 앞에 무슨 노루가 나온다,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앞에 갑자기 차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럼 어떻습니까? 급정거를 해야 되잖아요. 급정거를 하는 게 바로 AEBS입니다. ABS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ABS라는 걸 과거에 20, 30년 전이니까 얘기했지만은 그게 다 자율주행에 관련된 다 기술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오히려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오히려 급가속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거를 ABS가 차단해내는 역할, 그게 바로 자율주행의 핵심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저항, 자, 말씀드렸고요.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68%, 유보율은 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0.9%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평균보다 조금 약하죠. EPS 같은 경우는 65원, BPS는 1485원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입니다. 7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원 기준은 700원이 10배입니다. 7321, PER 35배 정도 구간입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8배에서 12배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엎을 수는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실적은 자 제품, 상품 되는데 다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의 마지막 시비 전환은 2022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부채비율은 60%대, 유보율은 100%, 1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미 연결대상 회사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뭐 ADAS라든지 관련된 유통, 자동차 부품의 유통과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종가 2485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전원은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24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400원대입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23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200원대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23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4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순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면은 기술적 반등과에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 사항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4.8% 증가했습니다. 모멘텀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 지역 확대 계획이 있다. 관련돼 가지고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즉 FSD 완전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인 FSD 관련돼 가지고 유럽과 중국까지 내년 1분기에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중국에서 대도시 구간을 활용해가지고 대도시에서 현재 자율주행 택시가 상당히 잘 보급이 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9.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4.1이기 때문에 과열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700원, 2차는 3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2200원, 2차는 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